우리나라는 소득은 별로 늘지 않았는데 빚도 많이 늘고 가계의 자산도 늘어난 1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경영학과 교수로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발표됐던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금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타나 있는 한국 가계 자산의 구성, 그리고 부채, 그리고 자산의 전체 규모와 자산 불평등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이 통계는 전체 우리나라에 2만 가구, 우리나라에 2천만 가구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거의 0.1% 표본을 가지고 한 조사니까 인구 센서스 통계 다음으로 정확한 조사다, 또는 의미 있는 조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난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국 가계의 평균적인 순자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의 순자산이라는 것은요, 전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에서 빚을 뺀 거예요. 부채를 뺀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4억 5천만 원 정도의 총자산을 가지고 있는 가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부채가 9천만 원이다. 그럼 이 사람의, 이 가계의 총 순자산, 모든 순자산은 3억 6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게 한국의 평균 가계의 총자산과 순자산이 되겠는데요. 총자산은 4억 4,500, 한 4억 5천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부채가 얼마냐면 8,300만 원 정도. 그래서 가계의 순자산, 총자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은 3억 6천인데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가계의 총자산 3% 정도 늘었고요. 순자산은 2.9%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자산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다. 벌써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예, 부채, 빚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빚은 지난 1년 동안 4.4% 늘었다. 자, 그러면 가계의 소득, 가처분 소득은 얼마가 늘었을까? 세금을 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급 500만 원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세금이 내는 걸 받고 순수령액이 예를 들어서 350만 원이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가처분 소득이잖아요. 가처분 소득은 1.9% 늘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소득은 별로 늘지 않았는데 빚도 많이 늘고 가계의 자산도 늘어난 1년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자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데이터의 기준은 2020년 3월 기준이니까 부동산 때문이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자, 이제 흥미로운 통계가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순자산, 다시 이야기할게요. 집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다 합친 총자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10억 이상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늘었어요. 2019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가계의 6.8%만 10억이 넘었는데 2020년을 딱 봤더니 7.2%, 0.4%포인트나 늘었더라. 자,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줄게요. 평균이 얼마 늘었냐면 아까 2.9% 늘었다 그랬잖아요, 순자산이. 근데 중앙값 1등부터 100등까지를 세워서 그중에 50등 가계의 순자산을 조사해봤더니 이게 0.8% 늘었대요. 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상위 10%, 5%, 1%의 자산이 폭증하고 대부분의 가계의 자산들은 별로 안 오른 거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1% 늘었다라고 생각하면 가계의 순자산 중간값 0.8%는 사실상 보면 실질적으로는 자산이 쭈그러든 가계가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진 이유는 왜 그럴까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고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 더 나가서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가계대출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적극적으로 끌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이금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은 극적으로 악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이걸 주도했냐? 자, 수도권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요. 자, 이제 세대로 한번 살펴보자 라는 것입니다. 세대, 즉 20대냐, 30대냐, 40대냐, 50대냐, 60대 이상이냐,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눠봤더니 30대가 영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 순자산, 다시 이야기할게요. 전체 모든 자산에서 빚을 뺀 겁니다. 순자산의 보유액을 살펴봤더니 세상에, 30대가 베팅해서 대성공을 거뒀다. 몇 퍼센트나 늘었다? 예, 7%나 늘었다. 우리나라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달랑 1% 남짓 늘었는데 순자산만 7% 늘었다. 뭘 뜻해요? 레버리지를 잔뜩 끌어서 영끌해서 성공했다라는 거. 누가? 밀레니얼 세대들, 30대들이 대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40대나 50대나 60대는 특히 얼마 전까지 60대가 열심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적극적인 레버리지를 땡겼는데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60세 이상 가계는 1.7% 남짓 순자산이 늘어나는데 그쳤어요. 이렇게 자산의 불평등들이 심화됐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소득 불평등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거나 사업을 해서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불평등들은 어떨까요? 개선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는 것처럼 세금을 정부가 꽤 많이 걷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걷고 난 다음에 처분 가등 소득의 흐름, 분포를 살펴보니까 굉장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평균 가처분 소득, 세금 뺀 소득은 얼마 늘었다? 1%대 늘었다고 할까요? 기억나시죠? 1.9% 늘었어요. 얼마 안 늘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1등부터 100등까지를 세워서 50등에 해당되는 사람의 가처분 소득은 얼마 늘었냐면 3.1% 늘었어요. 반대죠. 순자산 기준으로 평균 순자산 늘어난 것보다 중간값 50등 가계의 순자산 늘어난 건 0%대였잖아요. 반대로 소득은 가처분 소득, 세금을 떼고 난 소득의 흐름을 살펴보니까 중간값 1등부터 100등까지 중에서 50등에 해당되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3% 넘게 올랐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사회 평균이 1.9% 늘었는데 이 사람만, 중간값에 있는 사람만 소득이 많이 늘었다는 건 뭘 뜻하냐면 소득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거의 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뭘 의미하냐면 1,0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가처분 소득, 1,000만 원 이상 벌어들이는 그런 가구는 거의 늘지 않았거나 제자리 걸음했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우리나라가 법인세도 인상했고요. 더 나아가서 소득세의 구간 분포를 또 신설을 해서 소득이 많은 계층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도록 조정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가계 전체 자산에서 그러면 부동산 비중 어떨까? 한번 점검입니다. 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가계는 부자나 가난뱅이나 할 것 없이 전부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입니다. 네,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소득이 제일 많은 5분위, 자산도 제일 많고 소득도 제일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전체 부동산 보유 비중 보니까 76%. 우리나라에서 또 제일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부동산 비중 78%. 비슷하죠? 왜 그러겠어요? 예, 그 소득 수준이 낮으신 분들은 자산의 대부분이 전세 보증금이거나 월세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 그런 걸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5분위 또는 자산 상위 5분위에 계신 분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이나 크게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은 비슷비슷하더라.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으신 분들일수록 금융자산으로 뭐 좀 많이 갖고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것 같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채 이야기를 좀 해보실까요? 빚을 많이 져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 중에 정부가 최근에 신용대출을 규제한 거 기억나세요? 왜 규제했는지가 이 통계에 나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신용대출, 그러니까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빚을 낸 사람들이 얼마나 늘었는가 봤더니 10.5%나 신용대출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자도 세고 그러겠죠? 사람들이 부동산 담보대출도 많이 받았지만, 부동산 담보대출도 한 3.5%나 늘었지만 신용대출로 영끌한 사람이 되게 많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빚을 많이 냈으니까 우리 가계의 건전성은 어떻게 됐을까? 이것만 한번 조사를 하고서 오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생각하신 것처럼 가계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부채 비율, 즉 우리가 10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중에 1억 8,500만 원, 1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가계인데 여기가 부채가 1억 8,500밖에 안 되면 상당히 건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 전체적으로 보면 건전합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얼마였냐면 1억 8,300이었거든요. 상대적으로 볼 때 부채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급하게 늘어났다 이렇게 물으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소득 수준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부채가 4%나 늘어나고 또 자산 가격도 올랐지만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올라간 거 보면 가계가 조금씩 영끌하면서 무리를 한 가계들도 일부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지만 10억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가계의 빚이 1억 8,500이다, 나라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또 어려운 수준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 즉 재산의 불평등은 심화됐다. 두 번째, 정부의 재분배 정책, 세금 정책이라고 하죠. 재분배 정책 덕분에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개선됐다. 세 번째, 가계가 영끌해서 특히 30대 가계가 영끌한 덕분에 가계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올라갔지만 10억 가진 가계의 부채는 1억 8,500 정도니까 아직 아주 심각하게 위험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일부 가계에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 우리나라 가계가 망할 지경이다. 끝장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